대도님은 야식 주로 뭐로 드시나요? 난 주는 대로 먹지. 뭐 아니면 뭐 시켜 먹는다던가. 시켜 먹어도 근데 잘 안 시켜 먹어요.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이 너무 이제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별로 이제 시켜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더라서. 네. 그래서 요즘 짜장면도 솔직히 잘 안 시켜 먹어요. 가서 먹지. 가서 먹는 거랑 퀄리티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. 가가지고 여기 뭐 이런데 요즘 배달 안 하는 중국집 가가지고 먹으면은 뭐 같은 가격에 훨씬 더 맛있는 걸 먹는데,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을 이제 내가 하고 있어.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.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어요 그러면 야 누가 시켜 먹냐, 이걸 시켜 먹는 것보다 이거 가서 먹어, 짜장면은 뭐 가서 먹어야지 막 이러셨던 말들을 내가 하고 있어. 늙은 건가? 치킨은 그런 차이 없죠. 네. 그래서 이제 치킨, 피자, 햄버거는 그 차이가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시켜 먹는데, 다른 거는 좀 약간 되게 고민해요. 저 짜장면 중국집 가서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아 진짜? 아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모르겠구나 그러면. 그 뭐 차이니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. 그 이게 배달 안 하는 집이 있어요.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가서 보시면은 진짜 퀄리티가 달라. 네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볼까? 대도반점? 대도반점으로 해서 캐치프라이저에 딱 적는 거야. 1,000원 더 비싼 대신 맛과 위생을 챙겼습니다. 상시 인터넷 접속 확인. 그래서 이제 주방에다가 인터넷 캠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, 여기 수탑 뽑고 계신 분이랑, 그 다음에 이제 양념 만들고 계신 분이랑 딱 보여줘. 딱 보여주고, 상시 인터넷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상시로 딱 볼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짜장면 직접 확인하세요. 맞죠? 그거 이미 있어요. 아 근데 많진 않잖아. 별풍탕 수육도 만들고 별 모양으로 튀겨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음악 나와 옆에서. 띵띵띠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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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
사요? 왜 안 돼? 왜 안 사요? 왜 안 사요? 사세요. 아, 좋지. 네. 창피해서 못 먹을 듯이요.